오늘 용인 시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진로 뮤지컬 강연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뮤지컬 강연에는 학생과 학부모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은 진로 전문 강사와 뮤지컬 배우가 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뮤지컬로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 뮤지컬 강연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년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가 17일 처인 기흥 수지구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입학과 새 학기를 앞두고 저렴하지만 깨끗한 중고 교복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각구 행사장마다 상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판매된 교복은 관내 50여 개 중고교 졸업생들에게 기증받은 것으로 세탁과 수선을 마친 후 개당 1,000원에서 7,000원의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시는 교복 나눔 행사 수익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장학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여 친환경적이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용인시의 보조금 접수도 시작과 동시에 1분 만에 마감됐고 지원을 받을 20명이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13일 시작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돼 17일 선정자가 발표됐습니다. 우리시가 올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1,900만 원. 대상자 20명보다 배가 넘는 47명이 신청했습니다. 2월 13일 오전 9시 그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시작해서 1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서 본 전기 자동차가 올해 또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경기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폭 확대된 지방비 보조금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식, 높은 에너지 효율과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이 전기차 인기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지급 시에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까지 지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또 일반 자동차보다 그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좋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환경 오염도 또 이제 적어서 좋고요. 그리고 지금 각 시에 전기 자동차 이제 배정이 많이 안 되는데 이 점도 좀 보완해서 많이 배정 좀 해주시고 또 추가로 이제 전기 그 충전소가 많이 없어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많이 좀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충전에 30분이 걸리는 급속 충전기 6기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기는 관내 총 341곳에 설치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전 비용 인하로 유지비 부담이 크게 줄고 주행거리가 향상된 외국산 전기차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전기차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이러한 전기차 수요를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다음 달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21일 관내 건설공사장과 옹벽, 급경사지 등 해빙기 위험요인이 많은 시설들을 긴급안전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조청식 부시장이 민관합동점검반과 함께 수지구 상현동 신축공사장과 상하동 강남근린공원 앞 급경사지, 포고급 유운교 등을 잇따라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균열 및 침하 상태 등을 살폈습니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은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